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문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의인은 무엇입니까? 또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의인을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또 고결하며 고귀한 인격자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 타인을 구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의인이라 칭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의인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절대적이며 거룩한 그 사랑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렇게 힘쓰며 의인된 삶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반대되는 악인을 대조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 말씀인 잠언 12장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의인에 대한 본질,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 뚜렷하게 드러내며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오늘 말씀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두 대상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나요? 상식적으로 징계를 싫어하는 일이 당연할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일 가능할까요? 이는 훈계를 듣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듣는 일이며 내 주장을 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꺾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누구든지 훈계 듣는 일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생각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훈계 듣는 일을 어려워하게 되었죠. 저는 결혼 3년 차의 남편입니다. 연애를 7년 넘게 했으니 올해로 아내와 만난 지 꼬박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많은 대화를 하며 지내는데요. 무엇보다 제 아내는 조금만 꼬아도 잘 못 알아듣는 전형적인 남자인 저를 위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생겼는데요. 제가 제 주장과 자존심을 잘 굽히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제 아내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그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잘 이야기해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는 회개하며 또 이렇게 작정합니다. 아, 다음에는 진짜 더 잘해야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다시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요,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제 주장과 자존심을 세우는 제 못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잠언 12장의 말씀을 시작하며 훈계를 좋아하는 일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제 모습이 떠올라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부터 쉽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훈계를 받는 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자리를 옮겨 훈계하는 입장이 되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훈계를 받기도 하지만 훈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혹은 부모나 형제에게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훈계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훈계하게 됩니까? 때로는 그 훈계의 표현이 서툴러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훈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무언가 조언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훈계를 혹은 조언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겐 다르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당연히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조언이, 그 훈계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했던 조언들, 훈계를 듣는 이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길을 바로잡고 간다면 훈계를 한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척 뿌듯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훈계받는 입장이 될 때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조언하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픈 훈계를 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자가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더 넓게, 더 크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훈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지식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훈계와 징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 담긴 훈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흔히 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등장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죄와 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 이것이 죄이며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배웠고 들으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죄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송곳과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말씀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에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이 억지로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대단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가도록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사람이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녹여낼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잠언 12장에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의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죄함을 받는 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되어주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끼치며 사랑하는 자들의 뼈를 썩게 하는 악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악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언 12장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라고 깨닫습니다. 왜요? 잠언 12장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니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뻔한 답을 선택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모두가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노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한 결과 앞에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니? 그 물음 앞에 주저하며 달콤한 세상 이야기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그 무릎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의 길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훈계를 즐거이 들으며 의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